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움직임들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 바로 김의겸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 고향인 군산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군산에 사무실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도 네. 이사를 하신 건가요? 며칠 전에 예. 군산 수송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아, 며칠 전이었군요. 네. 네, 그리고 집도 곧 이사를 갈 생각이고요. 아, 곧 이사하실 생각이시고요. 네. 그렇다면 군산에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우선은 제 고향이고요. 네. 또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한 3년 전에 군산에서 도전을 했다가 중도에 접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그런 아쉬움도 남아있는 곳이기도 해서 군산에 도전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거창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제가 감히 이 호남 정치 개혁에 한번 불씨가 돼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호남 정치 개혁에 네. 불씨가 돼보겠다. 네. 네네.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 심장이 펄떡펄떡 이 살아 움직이면 저 민주당의 저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과연 지금 호남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나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지금 호남 정치는 좀 성을 높게 쌓고 안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길을 내서 민심과 소통하고 그 민심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정치, 호남 정치 그런 쪽에 제가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이렇게 자임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쪽에서 펄떡펄떡 뛰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군산이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한겨레 쓴 글 중에 서글픈 내 고향 외관이란 제목의 칼럼이 있더라고요. 네. 네, 외관이면 뭐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 네. 인데 고향이 군산인 게 맞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저 경쟁자 쪽에서 그런 그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고향을 따지는 게 조금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아버님이 전북 진안 출신이고 전북 진안 출신이시고요. 네. 어머님이 전주 분이십니다. 네.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아버님 직장을 따라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네. 제가 7살 때 군산으로 온 이후에 제가 초중고 12년 쭉 다녔고 군산에서 네. 부모님도 몇 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군산에서 사셨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제 출생지가 경상도여서 네. 좀 다행이다,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도 분들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친근감을 느낀다면 저는 뭐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태어난 곳은 칠곡이지만 자란 곳은 네. 또 군산이다. 네. 경상도의 정서도 전북의 그 호남의 정서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군산 그리고 전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경제죠. 경제 발전의 문제인데 네. 전북이 참 풍요로웠던 지역인데 지금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저도 공부를 하고 또 현지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2차 전지에 전 희망을 걸어봅니다. 2차 전지. 네. 네. 지난 100년 동안이 자동차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석유 이렇게
석유화 자동차가 어떤 산업화의 주역이었다면 앞으로 100년은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움직일 2차전지의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채만금이 2차전지를 만드는데 최적의 적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채만금에서 2차전지의 유정 또 2차전지의 금맥이 터질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분야를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군산 전북을 또 2차 전지의 중심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네. 그런 포부를 밝히셨고요. 지금 뭐 경선 과정에서 지금 현역 의원인 군산 신영대 의원과 경쟁하게 될 거잖아요. 현역 의원 교체가 필요하다. 내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네. 제가 두 분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데도 저에게 대변인이라는 임무를 두 분이 다 저에게 맡기신 것은 네. 저를 나름대로 평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두 분을 직접 모시고 일하면서 또 많은 걸 배웠고 또 제 나름 그 정책 역량을 쌓았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감히 그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저를 호남에 좀 큰 인물로 키워달라. 그렇게 제가 군산 주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비례대표들이 지역구로 나가려면 뭐 텃밭인 호남 말고 수도권이나 민주당 의원이 없는 지역 같은 그런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수도권이 121석인데 거의 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어디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호남이 텃밭이라고 하지만 네.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경선을 치르려면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뭐 권리당원 지금 한 장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텃밭이라는 것은 곧 무슨 꽃길을 걷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호남이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꽃길이나 텃밭이 아니고 험지이고 가시밭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네. 험지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굉장히 당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네. 의혹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하고 또 수사를 위해서 얼마 전 조기 귀국하면서 송구스럽다, 책임지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여론의 향방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송 대표가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바로 귀국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인간 송영길을 믿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도 했지만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의 대변인도 했었습니다. 네. 오랜 세월 정치를 했지만 민주당에서 가장 가난한 정치인으로 지금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인간 송영길을 믿고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군산 지역구 출마 뜻을 밝힌 민주당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